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폴란드에 수출된 방위산업 물품으로 그야말로 한국 방위산업계 글로벌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 유달리 돋보이는 건 바로 K2 흑표전차인데요. 다음 달에 열리는 폴란드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등을 기점으로 폴란드와 2차 K2 수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케이2 전차의 세계적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지난해 7월 폴란드 정부와 케이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어 8월에는 케이2 전차 180대 하나로 약 4조 5천억 원 정도에 대한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 계약을 발판으로 수주잔고 역시 대폭 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방산 부문 수주잔고는 6조 원으로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4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철도 부문에서도 역시 수주는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철도 부문에서 역시 수주잔고는 전년보다 30% 정도 늘어난 10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K2 전차 효과가 하반기에는 더욱 커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 측의 전망인데요. 다음 달 5일에서 8일 열리는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인 MSPO 2023 참가를 기점으로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2차 수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현대로템은 이미 폴란드와 2차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2차 계약 물량은 1차와 비슷한 규모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집하는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민관합동 한국사절단에 현대로템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 달 12일에서 15일쯤 열리는 크리니차 포럼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명예 후원을 하는 행사인데, 이건 역시 K2 2차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폴란드로의 제2차 수출이 예견되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 폴란드 라돔공항에서 열린 라돔 에어쇼 2023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인 카이가 참가했는데요. 라돔 에어쇼는 폴란드 군사재산청인 AMW가 주최하는 국제적인 전시회로서 폴란드의 육해공군,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국 20개 기종의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약 20만 명이라는 관람객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사에서 카이는 공식 후원사로 참가해 KF-21 한국형 전투기와 LAH 소형 무장헬기, 수직 이착용 무인기 NI-500VT 등 차세대의 주력 라인업을 선보였으며, 그전인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FA-50 비행 역시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 공군은 현재 기존 주력 기종인 미그-29를 대체해 FA-50을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영공방위 수호의 핵심 기종으로 운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A-50은 미그-29와 비교했을 때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은 물론 AESA 레이더를 기반한 탐지 능력과 공중급류 기능 등 높은 비행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으로의 수출을 염두해서 FA-50은 유럽 무기체계화의 호환성과 효율이 좋은 운용유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는 지난해 폴란드에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지난달에는 2대를 납품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12대가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FA-50의 성능 개량 버전인 FA-50PL 형상으로서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K2 전차 이외에도 레드백 역시도 세계적인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인데요.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형 궤도 장갑차인 레드백은 호주 정부의 육군 현대화 사업인 랜드 400페이즈 3의 우섭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호주 당국과 계약한 레드백 물량은 총 129대로 24억 호주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규모이며, 최종 계약까지 이뤄지게 되면 2027년 하반기부터 납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호주군의 장갑차 도입 사업은 1960년대에 들여와 노후화된 미국산 M113을 대체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는데요. 랜드 400 페이즈 3에는 미국의 AJAX, 영국의 CV90, 독일의 링스 등이 입찰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레드백과 링스 두 개의 기종이 최종 후보로 뽑혔고 현 시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인메탈을 상대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 호주 언론에서는 폴란드 군대가 현대화되고 있는데 왜 한국에 전차를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폴란드가 천년간 러시아한테 당해온 걸 보면 말이야. 일단 K2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거 대체품으로 선택한 독일 탱크를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이 이미 한국에서 배송돼서 도착했지. 거기다가 한국은 여전히 전시 상태인 나라야. 그리고 배송 속도를 봐. 누가 보면 한국이 독일보다 폴란드에서 가까운 줄 알겠지. 폴란드 장관이 이미 노르웨이에 몇 번이나 가봤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이런저런 한국 무기에 관한 조사들을 한 것 같아. 폴란드는 그럼 러시아 침공을 대비하는 건가? 아니면 반대로 러시아를 자기네들이 침공할 생각인가 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이지. 폴란드는 그들 바로 옆이 국경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군사력을 올리고 현대화도 하고 싶었던 거지. 폴란드가 러시아 침공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다고 볼 수 있어. 특히 한국과 같이 산이 많은 지형에서 특화된 탱크라면 폴란드에게도 최고의 조건인 것 같아. 특히 우랄 산맥에 있는 폴란드 국경을 수비하기엔 더더욱 준비된 거나 마찬가지고 말이야. 그래, 폴란드. 힘내라, 힘내. 미국인으로서 이건 정말 좋은 파트너십인 것 같아. 노르웨이도 K2 MBT 기술 협약을 하고 있어. 또한 한국도 노르웨이의 기술을 같은 값에 사고 있고 이건 노르웨이에서도 정말 중요한 딜인 것 같아. 한국 무기가 나토에 더 강한 힘이 되어 들어가는 것 같네. K9은 현재 기본적으로 나토의 디폴트가 되기도 하고 영국마저 눈여겨보고 있다고 들었지. K2는 이미 노르웨이와 폴란드에 갔고 K21을 기반으로 하는 AS21도 폴란드에서 산다고 했어. 미국과 호주에서도 그렇다고 들었고 K2는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더 많은 흥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해. 우리 루마니아에서도 종종 뉴스로 나오고 있을 정도야. 혹시 이번 기회로 폴란드가 과거 자기들의 영토였던 곳을 얻게 될 수도 있을까? 서부 우크라이나 쪽을 말이지. 한국과 이런 계약들이 스무스하게 잘 진행만 된다면 앞으로 한국과 폴란드에는 무기 쉐어링 같은 비밀 조약들도 생길 수 있겠다 싶어. 한국인들이 정말 성실하잖아. 파트너를 맺으면 상대에게 정말 많은 공을 들이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 그들의 파트너십이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유럽과 나토는 더 위기를 느끼는 거야. 폴란드 대통령이 군사력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게 다행인 것 같아. 원래는 폴란드가 에이브람스를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오래 걸린 데서 안 산 거야.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로 포기했어. 게다가 중고 무기보단 그들에겐 현대화된 무기가 더 절실하기도 했고 말이야. 폴란드는 그저 탱크만 원한 게 아니었지. 근데 미국은 기술협약과 폴란드 자체 생산은 거절했었어. 그리고 내가 알기론 미국에선 더 이상 전차를 안 만든다고 해. 게다가 이미 중고인 전차는 시간도 돈도 많이 들지. 전차의 부품은 아직 만드는지 그건 모르겠어. 이건 폴란드가 똑똑한 거지. 누굴 믿어야 할지 잘 아는 거야. 일단 1939년 9월에 첫 줄을 떠올려봐. 그때만 봐도 유럽의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걸 폴란드는 아는 거야. 난 한국이 폴란드에 자기네 무기를 좀 더 저렴하게 판 것도 그렇고 기술 협약도 한 건 결국 무기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봐. 그리고 그건 꽤 효과를 보였고 말이지. 폴란드는 덕분에 아주 좋은 조건에 새 무기를 얻은 셈이고 심지어 제조까지 하게 되었지. 이를 통해 한국은 비슷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주문서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일단 한국은 EU도 아니고 나토도 아니야. 그러니 매우 배타적인 나토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지. 그저 독일과 프랑스가 하지 못하는 동유럽 무기 제공자리를 자신들이 잘 처리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한국산 무기는 비싼 미국보다 저렴한데 퀄리티는 좋으니 말이야.
한국은 이미 유럽에 무기 수출을 해왔어. 노르웨이에 2017년에 K9을 판 적이 있어.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양으로만 주문한다면 한국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있겠어? 폴란드 탱크에 필수 조건이 있지. 동쪽을 가리킬 것. 러시아 탱크는 허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들 중요한 걸 잊은 듯한데 사실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잖아. 어쩌다 분쟁이 생겨버리더라도 즉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나라지.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는 레벨이 다른 거야. 그것도 그렇네. 내 말대로 내 관점이 맞는 것 같아 보여. 무기 구입하기엔 최고의 구입처야. 한국이 계약서에 사인 끝내자마자 K9, K10, K2 유닛을 배달해 준 거 보면 엄청 빨라서 다들 놀라워했지. 오, 엄청 빠르고 좋네. 그럼 더 구입할 거야. 폴란드로선 정말 잘한 거지. 덕분에 왜 폴란드가 무기 구입 방향을 바꿨는지 잘 알게 된 계기야. 정말 고마워. 필리핀도 정부에서 사들이는 무기들은 대부분 한국이나 이스라엘, 터키산이지. 폴란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기뻐. 그건 한국도 같은 마음일 거야. 이 무기 거래로 두 나라에게 다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니 말이지. 지난 30년간은 독일이 앞장서 있었지만 이젠 그 앞을 한국이 설 거야. 두 나라 모두 전문가들이 있지만 독일 쪽 전문가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들이 되었어. 그리고 독일 기업과 삼성, 누가 지금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세계 시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정말 영리한 움직이야. 그저 탱크만 사는 것이 아닌 그들의 능력과 경험도 공유하겠다는 거니까 말이지. 거기다 폴란드 전용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탱크도 만들 수 있을 테니 정말 좋겠어. 폴란드에 한국 투자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야. 과거에 대우가 폴란드에서 차를 직접 만들기도 했고 LG는 큰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도 했지. 그리고 삼성은 바르샤바의 리서치 센터 중 하나를 갖고 있기도 하고 말이지. 최근 들어 한국은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그간 폴란드에 투자해온 걸 보면 못 나올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